아,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. 어차피 지난 일이니까. 우리 두 번째 콘서트 때 제가 샴페인 하지 않았습니까? 처음에 이 스크린 뒤에 앉아서 시작했어요. 근데 그게 원래 샴페인 앞부분에 편곡을 해서 새로운 가사를 썼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안 내어진 거야. 아니, 오히려 외웠는데 딱 리허설까지도 너무 틀리지 않고 잘했는데 딱 이제 스탠바이 할게요 앉았는데 앞에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. 진짜 하나도 안 나는 거야. 근데 내가 그때 도수 있는 렌즈를 껴서 망정이지 그 앞에 프롬프트에 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. 보통 헷갈릴 때 앞에 단어만 보임 알게 되면 뒤에가 쭈루룩 나오는 게 되는데 그게 앞에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. 작업실에 앉으나 주위를 둘러 이거 있잖아요. 기억이 안 나. 심지어 그 LED 진짜 이만큼 틈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 나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? 나한테 조명 떨어지기 직전에 여기에 틈이 있으면 이렇게 멋을 내면서 이러고 분위기 잡고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. 저 뭐지? 작업실에 앉아난 여기 둘러. 오케이, 오케이. 다시. 근데 딱 그때 막핀 떨어졌어. 잘 넘어간 거지. 진짜 나 이러고 가서 봤다니까? 안 보여, 처음에 안 보이니까 옆에 계신 자차추 뭐야? 자차추 뭐야? 시끄러우니까 이러는 거야. 그래서 이러고 봤어. 아니, 왜냐면 정적이잖아. 조용해진단 말이야. 여러분들이 딱 핀이 다 꺼지고 할땐 되게 조용해져요. 왜냐면 누가 나올지 모르고 이러잖아. 그러니까 이러는데 내가 여기서 자줄 뭡니까? 이럴 수는 없는 거야. 그러니까 나도 할까 하다가 바로 옆에 그 무대 연출님이 계실 때 자줄 뭐예요? 처음에 보지도 못했어. 나는 이렇게 잡는 줄 알고. 정말 막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. 근데 결국에 그냥 내가 앞에 가서 봤어. 앞에 가서 보고 핀 떨어기 직전에 이러고 다시 앉았던 거야. 그 티 나요. 내가 움직이는 게 보일 거야. 내가 샴페인 영상 올린 거 보면 하다가 딱핀 떨어져서 작업실에 앉으나 이러면 이 스크린 뒤에 제가 비춰져 있잖아요. 그때도 머리가 시뻘겠어. 그냥 그 콘서트 때문에 내가 한 거잖아요. 근데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땀을 이미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뻘뻘 흘리고 있어. 왜냐면 나는 진짜 큰일 났다. 아니 솔로곡이고 콘서트인데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편곡한 건데 와 내가 처음부터 그냥 가사를 그냥 말아먹는 거야. 그러면은 그 곡은. 그리고 내가 이제 디브릿지 이제 샴페인 지금 남들은 나 작업실에 혼자 또 이러다가 집에 가면 혼자라서 못자 키워 못 자는 거 가서 후회하지 말아야지 나 나무 성냥 선선한 거 갈아야지 싹 잡고 샴페인 나 원어서 세이 막 이런 거 있잖아 디브릿지 또 거기가 기억이 안 나네. 돌출을 나가는데 레이턴시라고 해서 돌아오는 시간 때문에 딜레이가 걸린다 그래요. 레이턴시가 온다는 걸 레이턴시가 오는 걸 까먹고 인이어를 한쪽만 끼고 있는 거야. 그럼 박자를 놓치잖아. 한쪽 끼면서 나왔어. 하는데 또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가사 또 기억이 안 나. 분위기 잡는 척하면서 앞에 프롬을 봐. 프롬 앞에 있는 팬분들을 보는 척 봤지만 거기에 초점은 프롬으로 가. 이렇게 시작을 했어. 그러면서 또 내가 짧게 해주면 디오비 때 제가 철민이랑 그 당시에 이제 그 Someone Like You라는 노래를 했잖아요. 나 그때 가사 진짜 솔직히 말하면 그거 직전에 알게 된 거야 내가. 그래서 이제 지난 얘기니까 말하는 거예요. 지금은 더 최대한 준비해서 하지만 그때는 데뷔도 안한 신인 때였어. Someone like you, someone just like 막 내가 나오면서 막 랩을 해야 되는데
나는 아무것도 몰라. 데뷔도 안한 신인이고 서바이벌 중인데 기억이 안 나. 그래서 난 처음부터 등장을 이러면서 나와요. 프롬 보면서. 추억을 담아놓고 한밤을 미련을 뜨네 남은 뒷모습 뒤돌아 뛰어올 듯 떠나가는 무거운 그냥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이러고 랩을 해. 근데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내가 감정 잡거나 뭔가 이런 것 때문에 제스처적이라 생각하겠지만 아니 진짜 가사를 봐야 됐어. 왜냐면 서바이벌이잖아. 마지막에 마지막 줄까지 보고 이렇게 내리면서 끝났지. 그래서 내가 지금도 그때 랩을 들으면 진짜 못했어요. 하, 됐다.